디테일 임금이 마이너스 갔었던 게 작년 하반기에서 올해 초였던 거죠. 근데 네. 지금 시점이 플러스라는 거는 나 월급 올랐는데 물론 마트 물가는 올랐는데 100원 올랐는데 내 월급은 200원 올랐네? 그럼 더 살 수 있네. 그리고 더 사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재고떨이를 하다가 재고 소진이 좀 잘 되고 있는데 그럼 기업은 매출을 좀 늘려보지. 그러면 또 고용을 하게 되고 고용하면 또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이 순환 사이클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를 탁 잘라서 보면 네. 상반기는 제가 이제 자료에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무시 속에 상승을 했다는 거죠. 이게 네. 올라도 되니? 아, 이익도 안 나오는데 경기 네. 침체도 이게 계속 있다라는데 계속 올라가니까 에이 계속 무시. 야 이거 조금씩 빠질 거야. 에이. 아, 조금만 올라가면 빠질 거야. 2300 가면 빠질 거야. 2400 가면 빠질 거야. 2500 가면 빠질 거야. 하다가 2600 온 거고. 네. 2000, 이제 하반기는, 아, 그동안 올라온 게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익이 돌아서고 있구나.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기대 속에 상승을 하는 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좋게 얘기하면, 아니면 뭐 약간 뭐 하면 상반기는 이제 밸류에이션 장 이익이 안 돌아왔는데 주가가 먼저 가는 거 네. 하반기는 EPS 실적 장 이렇게 보는데 보통은 실적 장세 실적 장 하면은 되게 좋게 보지만 네. 어닝을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좀 둔화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 어쩌면 FOMC하고도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상반기에는 경기 침체라든지 그리고 엄청 낮아져 있던 밸류에이션이 회복되는 구간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회복의 근거에는 뭐 차트에도 있지만 말로 설명을 드리면 네. 금리 하락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연준이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높아진 금리로는 못 버텨. 그래서 금리가 빠르게 내려갔었잖아요. 네. 2년물이든 10년물도 뭐 3% 초반까지 갔었고 네. 네. 그러면 시장이 다 올라왔어요.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할 때 어떤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R-G, 즉 금리 빼기 성장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성장이라는 게 안 나와도 R은 빠지면, R이 내려가면 돈 못 버는 기업이든 돈 버는 기업이든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는 금리가 안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 R이 주는 영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G, 성장이 나오는 기업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10개 중에 10개가 올라가는 장에서 10개 중에 한 5개는 성장이 나와. 그럼 나머지 5개는 안 나오잖아요. 그럼 5개만 올라가는 장이게 되면 10개가 올라갔던 장보다는 5개가 올라가는 장이 조금은 둔화되겠죠. 근데 이제 차별화는 생기겠죠. 5개는 남들 5개보다 더 많이 치고 가겠지만 그런 어떤 실적 장세에서는 종목별 차별화 그리고 상당히 액티브하고 선순환과 빠른 어떤 소위 말하는 뭐 중소형주도 되고 뭐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업종도 올라가고 네. 이런 화려하지만 잘 자기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팔고 뭐 이런 식의 시장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해보면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이제 R, 금리가 빠지니까 이제 전체다가 그렇죠. 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젠 그런 기대는 좀 사라진 것 그렇죠. 같고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려면 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G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다 같이 성장을 할 수 없는 지금 분위기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성장이 있는 쪽만 선별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당장은 그 G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도 최악의 네. 국면이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성장이 우리가 뭐 경기 성향 지수도 보면 OECD 경기 성향 지수 기준으로 네. 1월 저점으로 4개월째 올라오긴 했지만 굉장히 좀 천천히 올라오고 있어요. 네. 뭐 KDI도 얼마 전에 이제 우리도 경기 침체를 좀 지나는 것 같습니다라는 코멘트도 있긴 했지만 그 지나는 거지 성장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거든요. 네. 그럼 확인 심리가 필요하고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7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 종목별로 어떤 성적표가 나올 텐데 지금은 그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네. 기대할 수 있는 거는 FOMC에서 긴축을 멈추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치면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이전에는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하이크가 아니라 금리 인상이 아니라 스킵 내지는 멈춤 이거에 대한 기대로 올라간 건데 이제는 네. 다 누구나 스킵하는 거 알고 있고 네. 누구나 멈추는 건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금리에 대한 기대는 없는 상황이고. 근데 시장은 2600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 갖고 있는 어닝에서도 상대적으로 싼 업종의 어떤 순환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성장이 눈에 보이게
조금 가시권에 있는 업종이 가거나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게 가시권에 있는 게 2차전지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보니까 네. 이쪽을 팔고 이제 싼 것들을 사기 시작한 작업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의 성격이 조금 바뀐 게 오히려 오늘의 FOMC 아니면 이 6월, 7월의 FOMC로 통해서 좀 장의 색깔이 바뀔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주도주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끝났다 이런 건 아닌데 주도주가 잠깐 쉬는 사이에 소외되었던 사이드에 있었던 업종들이 좀 너무 이제 이 시장과의 괴리가 있었으니까 네. 회복되는 그런 장으로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시장이 조금 더 투자자들한테 나을 수도 있어 나을 수도 보이는 있죠. 게 네, 나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2차 전지 안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소외감이 좀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포모 현상이 엄청 심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엔비디아나 맞아요. 테슬라 이런 쪽만 뭐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벌써 보여주고 있는 게 네. 미국이 그동안에 빅테크나 이런 뭐 팡스 플러스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5개월 동안에 60% 올랐어요. 지수가. 네. 물론 10개의 종목을 합산한 거니까 지수가 곧 종목일 수 있지만 어쨌든 60% 올랐는데 S&P는 8% 올랐거든요. 아, 소외감이 엄청나겠네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 대형주가 좋았고 중소형주가 안 좋았는데 러셀 2000이 지금 더 치고 나가고 있어요. 요 며칠 만 그렇죠. 며칠 그리고 산업재하고 금융주가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고 뭐 캐터필라라든지 3M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뜻은 뭐냐면 시장을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마켓 브레스라 그래서 뭐 폭넓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뭐 일부 업종만 막 계속 가버리고 나머지는 안 움직이면 결국은 가다가 부러진다. 이를테면 뭐 미국의 모건 스탠리나 BOA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인데 네. 경기 저점에서는 항상 일부 업종만 가요. 그렇겠지. 네. 왜냐하면 경기 저점이라는 거는 말이 경기 저점이니까 지나면 좋은 거지만 경기 저점은 그동안의 경기가 안 좋아진 상황이 가장 안 좋은 때거든요. 그러니까 살 게 없는 시장이죠. 살 게 없으니까 그나마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쪽으로 엄청 쏠리는 게 경기 저점의 현상이에요. 그중에 괜찮은 게 뭐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네. 2차전지 갔었던 거고 미국은 뭐 AI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이 갔었던 건데 이게 조금은 풀려나가는 장이 3분기라는 거죠. 그런데 왜 지수가 좀 탄력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이끄는 주도주가 조금 쉬는 타이밍에서는 이 언더밸류 받는 것들이 올라갈 때는 약간 뭐라 그러나 이 주도주가 아니라 뭐 이를테면은 조금 뭐 갯매우기 정도 뭐 이런 식의 시장이 3분기 정도 펼쳐지지 않을까. 아니 3분기라기보다는 6월부터 한 7월 그 실적이 본격화되는 지금부터 한 뭐 짧으면 2, 3주, 길면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이런 좀 소외되었던 업종들 그리고 좀 과도하게 우려가 심한 업종들이 조금은 키 맞추기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에요. 우리 이제 지금은 미국도 그렇고 물가가 작년 8월이 아마 9.1%인가 뭐 거의 뭐 가장 그렇죠. 높았으니까 네. 올 8월 정도까지는 기저효과 때문에 물가가 뭐 내려가긴 하겠지만 꾸준히 내려가는데 네. 그거 지나고 나면 다시 물가가 또 그렇죠. 올라갈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맞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미 먼저 반영을 하기 시작한 게 미국의 금리거든요. 어제 네네. CPI는 4% 찍었지만 오히려 2년물, 10년물 다 올라갔어요. 네, 급등했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아무리 이제 물가가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반영을 해도 그거는 이미 계산 안에 있었던 거고 앞으로는 물가의 방향성보다 기본적인 미국의 데이터, 특히 고용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는 잘 안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보면 금리가 잘 안 내려가겠다는 거는 이 금리에서 성장이 나오는 기업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성장주는 지금부터는 상대적으로 조금 둔화될 수 있죠. 그래서 가치주라든지 그래서 산업재 금융주가 미국에서 좀 움직이고 그러니까. 중소형주 러셀 2000주가 엄청 이제 갭이 벌어져 있으니까 움직이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안 움직인 업종들이 있어요. 근데 손이 안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 다른 거 막 이렇게 위로 치솟아 네. 올라가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근데 그런 업종들이 주도주는 아니지만 지나고 보면 예를 들어 PBR이 0.2배인 은행주가 0.4배는 됐어요. 네. 그러면 50%가 오른 거예요. 아니지. 그렇죠. 0.2배가 0.3배. 100%, 0.3배 그렇죠, 50% 그렇죠. 오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하게 0.4배, 0.5배 가진 못해요. 우리가 규제도 있고, 네. 내부의 대출 그로스가 또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우리는 또 이제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가 많기 때문에 소비의 침체의 가능성도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이상은 주진 못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당장 이 어떤 리세션에 빠지는 건 아니니까, 0.2배, 0.3배, 그리고 배당 수익률 7%까지 되는 은행주를 그러니까 살 수는 있는 거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소위 말해서 딱 정확히 0.2배에서 사서 0.3배 팔고 이럴 수는 없는데 네. 시장에서는 그 움직임이 반영이 되니까 그걸로 이제 3,3,5, 2,650이 아니라 뭐 2,700, 2,750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센터장님이 전망하시는 하반기는 뭐 그래도 지금보다는 아주 낮진 않고. 그렇죠. 좀 더 레벨을 위로 보고 있어요. 레벨은 네. 이쪽으로. 근데 이제 상반기는 2200에서 2600이면 400포인트가 올라온 거잖아요. 네. 400포인트면 2200으로 따지면 거의 한 3, 4%지 네. 않습니까? 근데 2600에서 2800이기 때문에 200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400과 200포인트고 그리고 2600에서 200포인트니까 지수의 수익률로는 그렇게 7-8% 정도. 예, 그렇죠. 뭐 7-8%도 사실은 그지만 굉장히 큰 거죠. 네. 그지만 네. 결국에는 뭐 정답이나 너무나 똑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아, 실적 대비 싼 업종들이 움직이는 예, 그런 장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해 보면 네.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고 시장의 색깔이 성장주에서 가치. 약간 가치주 쪽으로 가치라 저평가되어 있는 뭐 네. 본인들이 원래 받았었던 밸류에이션보다 확 떨어져 있는 업종. 네네. 그러니까 이를 그걸 어떻게 보여주냐면 2차 전지가 한 1분기나 한 4월까지 엄청 시세를 줬었잖아요. 엄청 많이 올랐죠. 2차 전지밖에 없었다였다가 네. 자동차가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꽤 올랐죠. 쭉 오르면서 원래 시총 비중만큼 올라오고 나서 그 바통을 이제 반도체가 이제 쭉 받아준 거예요. 그랬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보니까 이제 조선주가 또 나오니까 조선주가 쭉 이제 올라와 준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럼 지금 뭐, 저도 사실은 은행주를, 이거 참, 근데 은행주가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안 빠질 거라고 보면 우리나라 은행주도, 배당 수익률 7%인데, 이거 좀 오를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진짜 손이 안 가는 건설주도. 네. 뭐 좀 올라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얘기를 이따가도 더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중국의 정책이 직접적으로는 한국에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간접적으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소재 단위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재 단에서의 움직임 특히 이제 소재 소재도 이제 순수 화학 쪽,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2차 전지 쪽이 많이 이제 끼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개별 종목이긴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가 움직인 게, 네. 그거를 먼저 반영하기 시작한 거,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는 있어요. 그러면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해보죠. 네. 어제 중국이. 맞아요. RP금리. 여가RP금리. 네, 여가RP금리. 네, 영대포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렇죠? 내렸습니다. 네. 1.9%로. 네네네. 네, 네. 그러면서 기대감이 좀 커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안 좋은 그렇죠. 장에서도 철강, 화학, 맞아요. 이제 시클리컬이 또 돌아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일 되면 또 지표가 나올 테고 네. 중국의 지금 청년 실업률 차트를 그려보면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거의 30%대. 20%는 네네. 아마 내일 또 데이터가 나올 텐데 중국은 그 수치를 뭐 조작하고 싶겠죠. 아무튼 20%라는 거는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 아킬레스건은 결국 이제 고용이라는 부분인데 이 네. 고용도 특히 청년 고용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나 네. 중요한데 또 중국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필요한 거는 뭐 인프라 부동산 정책이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또 청년 실업률은 또 맞물려서 생각해보면 알리바바나 바이두나 네. 이런 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그동안 상당히 공동부유라는 프레임 안에서 많이 규제가 있었거든요. 네네. 재밌는 게요. 이 청년 실업률하고 이 홍콩 항셍 테크 지수를 네. 뒤집어 놓으면 네.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홍콩 항셍 테크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청년 네.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홍콩 항셍 지수가 떨어지면 청년 실업이 올라요. 왜냐하면 이 중국의 이제 실업자 그러니까
대학 졸업자들이 어디를 가고 싶어 할까요? 그러게 테크 기업에 많이 가고 싶어 하겠죠. 그런 거에 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러면 내심 최근에 좀 약간 지난 얘기긴 하지만 마윈이 이 등장했을 때 네. 주가가 막 들썩했었던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일맥상통함이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중국이 단기적으로는 특히 이제 연준이 금리를 스킵해주고 약간의 시간을 버는 이 6, 7월의 정책을 조금 더 강하게 내비칠 가능성, 특히 테크와 부동산 쪽. 그러면 다분히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소재단도 이를테면 그냥 그 동아시아의 어떤 그 가격이 좀 안정을 찾으면서 네. 우리나라의 소재 업종들도 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못 움직이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종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20일 날 그 기준금리라고 치는 LPR 요거 이제 결정이 있는데 네. 이번에 여갈피 내렸으니까 거기도 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네. 사실 중국이 또 그런 움직임을 안 보여왔거든요. 계속 기준금리 내릴 거야. 그런데 뚜껑 열어보면 안 내려주고 내릴 거야. 그런데 안 내려주고 지준율만 찔끔 내리고 막 그런 그러니까 지준율을 네. 좀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지준율을 한 50bp 정도는 더 내릴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 약간 부동산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 중국이 이제 디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CPI가 네. 지난주에 나왔는데 4.6, 마이너스 4.6이 나왔죠. 뭐 PPI도 그렇고 CPI도 그렇고 이제 통화정책을 쓸 여력은 조금 더 있긴 한데 맞아요. 근데 문제는 통화정책이 지금 약발이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이 약발이 안 먹힐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좀 맞물리는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중국이 지금 공식적으로 데이터를 내놓진 않는데 코로나 확진자들이 좀 다시는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네. 작년 말부터 이제 코로나 이제 그 확진자 수를 통계를 내놓진 않았는데 뭐 그 뭐죠? 웨이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지금 뭐 그 시진핑 주석도 공식 성상에서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 모습도 어떤 비치고 흘려버렸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약간 다시 우리가 리오프닝 하면 우리는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늘어난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분석하시는 분들 보면 6월 말이면 이게 정점이다. 그럼 다시 이렇게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공장을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조 PMI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었던 거고. 네. 그래서 아까 돈을 내려서 또 막 그 약발이 없었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것도 이제 약간 작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2차 웨이브가 생겼다고 해서 다시 뭐 락다운 들어간다든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다시 돌아간다든지 이러진 않을 거니까 그렇죠. 그럼 6월 말 지나서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를 갖고 가는 거는 아 이제 공정을 다시 나갈 거고 그러면 제조업 PMI가 다시 올라설 수 있고 리오프닝에 대해서도 조금은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호텔, 화장품, 의류, 물론 경쟁력이 이제는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일단 안 움직였고 네. 우리나라에서 업종이 네네. 그리고 그 기대가 조금이라도 생겼을 때의 움직임은 가능하다 정도. 그래서 지금 코로나 정점으로 가는 과정에서 연준이 또 금리를 스킵해주고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아까 CPI나 이런 게 이 디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뭐 돼지고기 가격도 낮아졌고 우랄유를 수입하는 그런 베네핏이 있긴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도 이 지금은 아니 내가 정책을 입안한 사람이라도 지금 타이밍이 딱 정책을 써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이게 뭐 그 외사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책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블룸버그나 뭐 이런 외신 뭐 CNBC 이런 거 보면 15일, 16일 정도에 뭐 부동산 패키지 있더라고요. 나온다. 뭐 이런 식의 대거 정책 나온다. 뭐, 뭐 그렇게 변중만 올리고 또 쇼크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그리고 지금 중국이 1분기 GDP가 4.5%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3연민 체제에 들어가면서 경제부총리가 이제 한 얘기가 미니멈 5%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 2, 3, 4분기, 2분기 다 지나갔고, 2분기 근데 보니까 이게, 이거 5% 했을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그러면 연간으로 5% 잡으려면 나머지 하반기에서는 최소 6%는 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정책적인 출연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들의 기대는 더 높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중국이 회복된다 한들 지금 한국의 무역 적자 중국에 대한 무역 그건 적자 그건 크게 해소되진 않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면 뭐 별로 효과가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진짜 많이 줄어들긴 그렇죠. 했는데 네. 그래도 20%는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비중은 6%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좀 그렇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6%밖에 안 되지만 네. 중국의 수입을 늘리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부분이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약간 정치적인 문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서 그렇죠. 정치적인 문제도 안 예전에 사드 또 그런 보복들 또 생각나 추세적으로 낮아져 있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자립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출,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중국이 수입하는 거에서 한국이 수입, 한국의 물건은 보통 2018년까지는 10% 이상에서 놀았어요. 10개 중에 하나는 한국 거였거든요. 네. 근데 지난 4, 5년 동안에 뚝 떨어져서 6%까지 떨어진 거예요. 오, 휴대폰 없어졌죠. 자동차 없어졌죠. 맞아요. 그거예요. 엔터 이런 거 다 사라졌잖아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중국은 이제 수입하는 게 다 커머더티 쪽이에요. 네. 우랄류 아니면 그렇죠. 저쪽에 커머더티 쪽이고 중간재는 자기들이 자립화 시켜놨고 최종 세부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거기에 많이 팔지는 않았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던 거죠. 근데 그나마 남아 있는 거는 걔네들이 못 만들기 때문에 수입하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같은 거, 거.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수입을 늘리면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나는 그리고 무역 수지에서 적자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의 수출이나 무역 수지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무역 수지 적자 폭은 125억 달러였는데 네. 최근까지 보면 한 마이너스 25억 달러까지 줄어들긴 했어요. 다분히 비용이 세이브된 거죠. 유가의 네. 하락으로 인해서 수출이 잘 돼서 뭐 이제 그 양적인 무역 수지의 어떤 개선이 아니라 수입의 물가가 뚝 떨어지면서 무역 수지 개선이 된 건 맞지만 뭐 리튬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긴 해도 어쨌든 그것도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이긴 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 3분기 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정책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수입은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 다분히 있을 거고 인프라 투자할 때 뭐 이제는 뭐 단순히 뭐 흙과 모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자제품 네. 다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아 그래도 3분기 정도는 중국에 대한 기대를 갖고 가다가 실제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네. 갖고 갈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네. 중국이 살아난다고 우리 수출이 늘어나느냐 했잖아요. 네. 첫째. 근데 그러면 그 중국의 커졌을 때 우리가 몇 프로 늘어나느냐인데 그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앞단에 네. 중국이 성장을 할 때 얼마나 성장할 거냐에 대한 질문도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이 성장한다고 우리나라가 그 성장의 과실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건 한은 총재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중국의 리오프닝의 효과가 예전만큼 크진 않을 수 있다고.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라는 아주 작은 비중이지만 우리나라한테는 아직은 20%거든요. 네. 아직은 네. 물론 계속 그건 줄어들 것 같아요. 근데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뭐 8%에서 지난 10년 동안 두 배 이상 늘었어요. 18%까지. 절대적인 금액이 늘어나는데 비중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뭐 더 빠르게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보면 이제 미국의 경기에 따라서 흔들리는 폭은 더 심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단계로만 놓고 보면 그리고 3분기에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업종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는 중국이 수입은 늘리고 미국도 실질 임금이 늘어나서 3분기 후반부터는 이 미국의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가 생길 수 있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그래서 딱 잘라서 보면 3분기는 한 중국 모멘텀, 4분기는 다시 미국 모멘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때마침 미국으로 넘어가야겠네요. 네. 그렇죠. 경기 침체는 이제 안 오는 겁니다. 저는 경기 침체 이미 지나갔다고 보고 이미 있어요. 지나갔어요. 네, 실질 임금 차트를 보면서 네. 자꾸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네. 이 시간당 평균 임금 증가율에서 CPI를 뺀 차트가 있어요. 네. 이게 마이너스로 갔을 때가 역사적으로 그 경기 침체였습니다. 네. 경기 침체였는데 그 차트를 보면 이미 지나왔거든요. 아, 작년에. 네, 이미 네. 뭐 차트가 올라갈 수 있고 아닐 수 있지만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뭐 음영 처리를 안 했을 뿐이지 이미 경기 침체와 그거에 관련된 S&P 30% 하락은 나왔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 플러스가 돌아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시간당 평균 임금 증가율은 지금 4% 초중반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CPI는 4%까지 떨어졌고 6월 들어가면 또 한 3%까지. 그렇게 보면 이 시간당 평균 임금에서 이 물가를 뺀 차트는 더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소비는 할 수 있겠구나. 얼마나 소비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초과 저축이 있는 상황이고 이 초과 저축이 좀 제로로 가는 게 3분기 후반에서 4분기까지거든요. 네. 그래서 백투스쿨이라든지 아니면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 3분기 후반에서 4분기는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도 경기 침체가 왜 발생하느냐에 대한 원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장단기 금리 차를 통해서 확률로 만드는 차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뉴욕 연준에서 경기 침체 확률 이런 차트들도 있거든요. 네, 있죠. 뭐 70에서 80%예요. 내년 1분기에 경기 침체 한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 계속 믿었어요. 작년부터 내년에 경기 침체 올 가능성 뭐 100%니 네, 70%니 네. 80%니 계속 이코노미스트들 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연준에서도 했고 글로벌 아이비들도 그런 얘기 항상 그랬으니까. 이런 머스크도 얘기하고 있어. 항상 그랬으니까. 네. 항상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경기 침체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생각해보면 금융단에서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된다는 것은 은행의 기본 업무가 원래는 단기 금리에서 빌려서 장기 금리로 빌려준 대출을 그 해주는 거죠. 네. 그 스프레드. 네. 그러니까 2%로 자금을 빌려서 3%로 빌려주면 1%포인트를 먹는 이게 NIM, 네. 예대마진. 이게 네. 은행의 본연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장단기 금리차 역전했다는 거는 3%에 빌려서 2%에 빌려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포인트 계속 적자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서는. 야, 예금금리 올리고 그리고 나가 있는 대출 중에 우량하지 않은 건 이제 롤오버 안 시켜주고 만기 연장 안 해주고 그러면 만기 연장 안 해주면 우리가 뭐 기업이든 가게든 갑자기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고 그런 가게가 많아지면 은행도 다시 그러면 또 대손 충당해야 되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온 게 경기 침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이클에서는 그게 왜 워킹하지 않았느냐. 첫 번째는 은행들이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예대율이 100%였어요. 위기일 때. 지금은 70%가 안 됐습니다. 들어온 예금 대비 나가 있는 대출이 여기서 부실화가 되더라도 예금의 버퍼가 너무 컸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금 금리도 예전에는 예금 베타라 그래서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예금 베타가 커서 바로 금리를 올렸었어요. 네. 그래야 이제 시중에 있는 금리를 펀딩 받고 다시 빌려줄 수 있으니까. 네. MMF가 5%인데 예금 근데, 안 하죠. 네. 근데 지금 예금 금리 0.3%예요. 0.4%. 어? 돈 필요 없어? 예, 왜, 필요 없어요. 예금이 필요 없어. 왜냐하면 현금이 13%예요, 자기 자산에. 네. 예, 현금이 13%이다 보니까 그냥 예대 마진이 더 계속 늘어난 거예요. 돈은 더 벌었겠네요. 더 벌었어요. 계속. 그래서 그런 인식이 그래서 지역은행 터지면 이거 봐 예전처럼 망할 거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적 발표하니까 오히려 수익성 더 좋아졌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야 은행발 크레딧 크런치 예금 뭐 뱅크런 사태는 아무리 예를 들어서 숏 방향으로 베팅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인식이 된 거죠. 더불어서 그런 게 아닌 약간 예금이 좀 적은 은행들 뱅크런의 이슈에 있었던 은행들은 어떻게 해줬냐. MBS와 국채 가져오면 이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냥 액면가 그대로 빌려줄게. 그 연준이 해준 거잖아요. BTFP. 그래서 은행권의 리세션 문제는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근데 이제 실물단에서는 그러면 왜 리세션이 오느냐? 사람들이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 가서 소비를 못 하고 내가 월급은 올랐지만 이마트 물가는 더 올랐어. 그러면 네.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비를 줄이면 기업들은 판매가 안 되고. 재고가 쌓이고 재고 비용이 높아지면 기업 마진이 축소되는데 매출을 늘리려고 봤더니 소비가 더 없어. 그럼 매출을 못 늘리면 고용을 줄이고 비용을 아껴야 되니까. 네. 고용을 줄이면 소비가 안 되고 소비 안 되면 또 이게 악순환이 되죠. 근데 그래서 아까 제가 실질임금을 말씀드린 거예요.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갔었던 게 작년 하반기에서 올해 초였던 거죠. 근데 지금 네. 실질 플러스라는 거는 사람들이 나 월급 올랐는데 물론 마트의 물가는 올랐는데 100원 올랐는데 내 월급은 200원 올랐네. 그럼 더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사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재고 떨이를 하다가 재고 소진이 좀 잘 되고 있는데 기업은 매출을 좀 늘려보지. 그러면 또 고용을 하게 되고 고용하면 또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이 순환 사이클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나 이 여태까지 돌아다니면서 우리 연준의 파월 형님 열심히 욕하고 다녔는데 바꿔야 되겠네 빨리.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지나갔는데 이제 시장을 계속 바라봤던 사람들한테 아쉬운 건 뭐냐면 예전처럼 경기 침체가 팍 오면 물가도 팍 부러지고 연준이 금리를 팍 내려주면서 단기적인 쇼크는 오지만 금리를 확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이 팍 늘어나요. 그러면서 그 시장의 어떤 그 탄력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그렇죠? 2009년이나 코로나처럼. 네. 근데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경기 하방으로 배팅한 게 안 되니까 이렇게 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올해 연말 넘어가게 되면 이제 3분기까지 저는 좋다고 보는데 오늘 연말에 가게 되면 야 5.25%라는 금리를 갖고 과연 성장이 미국이 얼마나 나올까? 금리 이상의 성장률이 나올 수 있을까?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연준도 코어 CPI가 내려온 상황에서 그러면 시장에서는 빠르게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그때의 금리 인하는 주가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뭐냐? 금리 인하는 리세션,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는 게 아니라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에 대한 반응. 그러면 주가는 이미 이만큼 올라왔는데 아 약간 눈높이를 낮춰야겠구나. 네. 그러면서 어닝 리세션 정도, 어닝이 조금 둔화되는 그 과정을 거치고 연준이 5.25% 경우에 따라서는 뭐 5.5%도 간 금리를 다시 4% 중반이나 초반까지 내리는 사이클이 저는 뭐 내년 한 상반기까지 그러면 다시 4%대요? 4% 레인지 뭐 4% 중반일 수도 그러니까, 있고 4% 초반대 1% 너무 높은 거 아닌가? 그렇긴 한데 네. 이 그 금리라는 거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제 대출을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는데 비용이 높아서 다른 걸 줄였잖아요. 네. 그래서 꾸역꾸역 했는데 이 상태에서 금리를 낮춰주면 한순간에 조금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나의 여력이 생기는 만큼 그거는 천차만별이 조금 내려줬을 때 나의 여력은 더 많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지만 뭐 조금밖에 안 생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내려준 만큼의 또 회복 탄력을 갖고 2024년 한 1, 2분기부터는 다시 좀 시장이 좀 회복 탄력이 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지금은 뭐 내년 얘기고 올해 한 3분기나 올해 어떤 그 시장을 바라보는 거는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이제 빠르게 이제 돌려놨고 지금부터는 이제 정말 성장이 나오나 안 나오나 보는 과정인데 우리나라 기업은 그래도 실적이 2분기에는 또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또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다. 그게 한 저는 2750에서 2800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하반기 되면 부양책으로 좀 살아날 수 있고 미국은 경기 침체 지나갔고 우리나라도 2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성장? 맞아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10몇 개월째 마이너스 성장하고 근데 마이너스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이게 수출이 돌아서야 외국인도 뭐 주식 살 거고 본격적으로 막 지금 많이 사고 있지만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는 그 수출 증가율에서 중국을 빼면은 플러스로 돌아서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제 중국이 전체 수출에 그래도 20%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중국으로의 수출이 조금만 늘면은 플러스로 돌아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뭐 경기 침체 지나갔고 중국이 부양책하고 우리나라도 수출이 돌아선다 그러면 3분기 계속 우상향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지. 얘기를 하겠지만 네. 아쉽게도 여전히 높은 기준금리와 높은 부채로 인해서 조금 올라가도 위에서 성장률이 이만큼 나오겠냐라는 고민이 하반기 중후반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승의 이 탑이 좀 보이는 상승이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논할 건 아니지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레인지를 설정해서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게 진입할 수 있는 종목과 업종으로 지금은 해놔야 6, 7, 8, 9월에 이 어떤 닫힌 시장에서의 강한 어떤 차별화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희망 효율을 돌려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2분기 반도체 저점, 3분기 중국 회복, 그러면 3분기에
중국이 반도체 수입량 늘릴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도체 가격 상승,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돌아서고. 그렇죠. 이런 그렇긴 한데 희망적인 그렇긴 한데 이 수급 밸런스가 네. 3분기에서 4분기까지는 다시 이제 균형을 맞추지만 내년 되면 다시 공급이 많아져. 이런 한쪽에서 또 내년 되면 공급 진짜 딸린다 이런 얘기도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저희 하우스의 이제 뭐 섹터 애널리스트 뷰와 저희들 생각은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공급이 너무 많아서 이 가격이 뭐 지난 1, 2년 사이에 빠졌던 그런 건 아니고 다분히 약간 이제 그 캐파를 돌리고 공장을 가동하는 과정에서의 공급 밸런스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 뭐 시장이 뭐 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뭐 7만 원대인데 저희들은 뭐 8만 원, 9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보지만 그거 갖고 그것 때문에 다시 7만 원 깨고 6만 원 가는 사이클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탑이 좀 보이는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센터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도체 사이클이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지금 하락 사이클도 뭐 주가는 2021년부터 하락했지만 이게 마이너스로 돌아선 게 한 1년 정도? 그렇죠. 1년 정도뿐이 안 됐는데 이게 상승으로 돌아서도 한 두세 분기? 여기에서 이제 탑이 그러니까, 보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시장을 그 뭐냐면 올해의 탑인 거고 이 시장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기 성장 지수로 보면 리세션일 줄 알 때는 리세션 아니고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성장률이 이만큼 나올 수 있니 없니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그러니까 가격 조정 기간 조정 한 6개월 정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리도 좀 낮춰 줘야 여기서 더 탄력 있게 이 대출 그로스가 나오면서 그게 이제 성장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이게 이렇게 좀 완만해지자 다시 한 번 더 치고 가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계속 어 그래 이제 바닥 잡았으니까 좋아지고 전월 대비 좋아지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야 이제 2년 동안 빠졌는데 꼴랑 뭐 길게 보면 그래 한 3분기 네. 올려놓고 이제 끝났다 이건 네. 아니고 이렇게 그 회복 과정에서 좀 찾아가는 뭐라 그럴까요? 뭐 초기, 중기, 장기로 봤을 때 초기의 소순환적인 사이클이 약간의 둔화가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정도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또 내년 중반 이후에는 저도 시장이 조금은 더 위로 탄력 있게 갈 수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주식을 지금 딱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한 3분기까지는 뭐 한 괜찮아 보인다. 네, 좀 괜찮으니까 포트폴리오 좀 유지를 하고 네. 그 중에서도 근데 기존에 좋았던 것보다는 조금 네, 소외되어 있었던 네. 것들 잘 안 손이 안 나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갑자기 호텔신라 사라 그러면 그러니까. 야 중국인들이 안 들어오는 근데 항상 근데 주가라는 거는 네. 다 알고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고 리오프닝에 대한 게 실망을 했는데. 그럼 누가 사니? 산 사람이 없어요. 네. 팔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기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사야 되는 게 주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산 사람이 많고 뉴스가 좋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러면 사실 수익 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차이점이 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약간 좀 이제 전략하시는 뭐 센터장님한테 좀 신뢰가 되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투자자들은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 팔아서 사야 되는 거거든요. 돈이 뭐 새 돈이 계속 나오면 네. 아유 삼성전자도 사고 에코프로도 사고 호텔신라도 사겠죠. 근데 이런 건 투자자 네. 개인은 없는데 네. 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계속 있던데요. 그게 돈만 없지. 그러면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아니 외국인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삼성전자만 주구장창 사고 가끔 들어서 2차전지 주구장창 사고 그것들 안 사는데 저는 외국인들이 그런 종목을 살 것 같아요. 아 그런 쪽으로 외국인들이 좀 될 거다. 뭐 저는 이제 호텔신라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대표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호텔신라 같은 걸 사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물론 뭐 호텔신라 아니고 다른 걸 살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기대를 했다가 실망으로 바뀌고 뭐 중국 이슈도 있고요. 뭐 사람들이 이제 뭐 면세점도 그렇고 뭐 이렇게 우려의 골이 여전히 깊은 종목과 업종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거를 외국인들이 지금 사지 않을까. 왜냐면 원화도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치고 내려가기보다는 이 정도 수준에서 밸류에이션 갭이 막 벌어져 있는 업종을 사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는 상황이에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네네네. 일단 경기는 그러니까
노랜딩으로 간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올해는 노랜딩. 내년에도 별로 랜딩할 것 같진 않고. 내년에는 약간의 랜딩. 그러니까 약간, 네, 약간이지.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은 그동안 시장에서 우려했던 거는 경기 그냥 이렇게 될까 봐 걱정했던 거잖아요. 네, 그거는 저는 그건 없다. 뭐 2024년 넘어서 2025년. 그러니까 금리를 다시 낮춰주고 나서 네, 대출이 늘어났을 때 이 대출에 의해서 올라간 레버리지가 문제를 일으켜서 경기 침체를 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이 버블이라는 거는 그리고 침체라는 거는 버블이 있기 때문에 침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버블은 뭔가 건덕지가 있고 어디 그럴싸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했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네. 지금 AI일 가능성 높은 거죠. 만약에 네, 우리가 네, 은행에 갔을 때 경기가 좀 회복되고 네,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 아, 제가 요새 엔비디아에 납품하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네. 크, 다 막 빌려주겠죠. 그렇죠. 그런 게 올라갔다 터지는 게 침체인 거죠. 아, 지금은 그런 버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AI와 관련적으로 잠깐 올라간 거죠. AI가 그 대상이 될진 다른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런 스킴의 스토리가 나오고 나서 저는 경기 침체를 걱정하겠다. 이제 그렇다면 올해 이제 3분기까지 좋고 4분기가 좀 슬로우할 거다. 그다음에 1분기까지 약간 좀 슬로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시 약간의 그 빠지는 게 그렇게 심하게 빠지지 않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약간 기간 조정이나 5에서 6%의 가격 조정. 그 조정도 아니지. 아 근데요 이게 2008 저는 제가 이제 맞췄다가 아니라 작년 말에 2023년을 썼을 때 어떻게 썼냐면 바닥에서 파는 것도 위험이다. 2023년은 두려움을 갖고 시장이 베팅해야 되는 것에서 물론 뭐 잘난 척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때 그렇게 써서 실질적으로는 잘 맞춰왔고 네, 그때 이제 연말 연초에 시장이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올 내년 중반 되면 아마 3천 얘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아, 2600 넘어가기 네, 시작해서. 네, 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2800, 2900 가면 이제 3500, 4000 얘기가 나올 텐데 네, 그 expectation을 봤는데 오히려 2600을 바라보는 시장이 되면 충격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네. 가슴 아프지. 네. 그런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네,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네. 저 오늘 센터장님 이야기를 듣고 약간 전략이 섰습니다. 외국인이 사는 가치주. 아. 6월부터는 그런 거를 좀 쫓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살 돈은 있어? 어디선가 마련해 봐야죠. 맞아 맞아. 네. 어, 오케이. 네, 마련해 좋아. 봐야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반기 전략이 좀 많이 스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베스투자증권의 신중호 리서치 센터장님은 이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귀에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